안녕하세요. 송호 육내장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쌍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구마는 저희가 이제 밖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자색 고구마를 제가 한 12개를 이제 얻어왔는데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자색 고구마 신품종인데 이제 작년부터 심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구해가지고 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제 자색 고구마는 제가 많이 심어봤는데 그건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 옛날에 나왔던 고구마는 이제 색깔 내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쓴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자색 고구마는 이제 맛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아는 분한테 12개를 제가 얻어왔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도 이제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크지도 않고 작은 거 12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 이제 스티로폼 상자에다 제가 이제 흙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22일이니까 이제 고구마 싹 내려면 아직 일러가지고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싹을 이제 튀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구마가 이게 이제 많지도 않고 구해서 요거를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해서 싹을 내면은 싹 요만큼 났을 때 여기서 한번 잘라가지고 또 이제 스티로폼 상자에다 이제 꽂아놓든지 포트에 심어놓으면 또 거기서 자를 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늘리려고 제가 이제 여기 12개 정도를 요 스티로폼 상자 안에다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고구마가 여러가지 영양 성분도 많이 있지만 이 자색 고구마도 칼슘 성분도 있고 뭐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코레스테롤 또 수치도 낮춘다고 또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변비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는 이제 주로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히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안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좀 제가 이걸 심어가지고 이제 잘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다 지금 다섯 줄을 이렇게 제가 이제 금을 거놨는데 여기다가 한 줄에 이제 세 개씩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흙을 살짝 덮어가지고 물만 주면은 이제 집 안에는 아직까지 1월달이라도 따뜻하니까 여기서 이제 싹이 날 겁니다. 근데 이 고구마는 제가 이제 싹도 길러봤지만 온도가 낮으면 날짜만 가지 싹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고구마는 싹을 빨리 내려면은 한 35도, 38도가 돼야 싹이 잘 크고 그러니까 혹시 싹을 길르시더라도 이 고구마는 그래도 한 35도에서 38도 정도 온도를 올려줘야 싹이 잘 크지 그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싹이 크기는 커도 굉장히 이제 더디 큰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시작한 것이 집 안에서 따뜻하니까 이제 싹이 나면은 이제 한 번 이만큼 컸을 때 잘려서 덮고 이제 늘리려고 지금 일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 3일 전에 이제 물을 조금 부어놔가지고 이제 고구마가 이제 물을 빨아먹었는데 요새 이제 며칠 지나니까 고구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뿌리가 여기 뿌리가 나네 하얗게 이제 뿌리가 지금 하얗게 막 내리고 여기는 이제 싹도 이제 먼저 이제 가을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싹이 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제 세 개씩 한번 요거를 이제 묻어놓으면 대개 이제 고구마 싹이 여기 이제 이 끝에서는 이제 덜 나고 여기 이제 고구마 심었을 때 윗부분 줄기에서 싹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세 개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는 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 집에 이제 거실에 보관할 때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마는 이 서류 맞은 거를 캐면은 보관 중에 한 두 달, 세 달만 가면 다 썩으니까 고구마는 반드시 가을에 농사 지셔가지고 이제 설이 이 고구마가 얼마 안 돼서 드물게 해야 되겠네. 설이를 맞으면 고구마는 보관 중에 다 썩으니까 절대 설이를 맞춰서 고구마를 캐시면 안 됩니다. 둥글게 이렇게 딱 맞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덮어 놓으면
이제 위에다 물 주면은 이제 수분이 있으면은 이제 뿌리를 먼저 내린 다음에 이제 싹이 이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 이제 싹이 나면은 다음에 싹 나는 모습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게 영상 한번 찍으면서 싹을 다 땄는데 또 그동안에 또 싹이 이렇게 지금 또 싹이 또 나오네. 이거 봐. 이걸 따야지 고구마 저 집에다 보관하시고 쪄서 드시는 거, 이렇게 싹이 나면은 고구마가 바람도 빨리 들고 고구마가 쭈글쭈글하고 맛이 없으니까 고구마를 보관하실 때 물론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 넣어서 보관하시고 아니면 이제 신문지다 싸서 한 캐 쪼옥 넣고 또 이제 또 위에다 신문지 덮고 한 캐 쪼옥 넣고 그러면 이제 고구마가 마르는 것도 덜 마르고 이제 오래 가는데 이 싹이 나니까 너무 훈훈하게 보관한 뒤서는 이 싹을 이거 다 내밀잖아요. 이런 싹이 나오는 걸 다 띄지 않으면 고구마가 보관도 오래 안 되거니와 맛도 없으니까 좀 다음은 뭐 한 20일에 한 번이라도 신문지를 풀어봐가지고 싹이 나면은 싹을 띄셔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고구마는 작은 거는 먼저 드시고 좀 큰 거는 늦게 드셔야지 작은 거는 이제 요새 안 드시면은 봄에 가면은 다 말라서 쭈글쭈글해가지고 없어지니까 어린 거부터 작은 거부터 먼저 드시고 큰 거는 늦게 드셔도 조금 말라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색고구마가 귀해서 제가 요 12개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싹을 내서 올해 좀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좀 자색고구마 싹도 좀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씩이라도 팔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싹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팔긴 누굴까요?